자, 여러분들 요즘 이제 가장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이 문제죠. 블라인드, 블라인드. 자, 블라인드 채용.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딱 바뀌어 있죠. 자, 블라인드 채용이란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스펙과 같은 차별적 요인을 넣지 않는 채용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공약으로 한 거고 이미 언론 보도에 추진해라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모든 인사담당자들 다 모아서 교육시켰습니다, 이미. 그래서 추진될 겁니다. 자, 추진된다는데 어떻게 드는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CS 능력중심 채용제도 도입했는데 이게 제대로 정착이 안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기회는 다 똑같이 주라는 겁니다. 학교가 어떻든, 학점이 어떻든, 전공이 어떻든, 무조건 시험 볼수 있도록 기회는 줘라. 지원할 기회는 줘라.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회는 평등하게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채용 과정에 학교나 전공, 학점, 스펙,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편견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편견이나 불합리한 차별을 완전히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입니다. 결국 실력으로 평가한다는 거 어떤 걸까요? 결국 필기시험과 면접이 핵심을 이룰 거란 겁니다. 서류 전형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언제 누가 도입할 거냐? 8월부터 모든 중앙공기업 다 도입하도록 이미 내려갔습니다. 방침이 시달이 됐고요. 9월부터 지방 공기업 모두가 다 도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토익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토익이, 그러니까 직무 관련된 스펙이냐, 토익이 직무와 관련된 스펙이느냐, 아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무 관련된 스펙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토익을 받겠죠. 하지만 그것도 블라인드 채용, 이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그런 부분들을 중앙공기업, 공기업들이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도입할 거, 어차피 도입할 거, 깨끗하게, 완벽하게 블라인드 채용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과 다르게 이 블라인드 채용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뀐다는 거냐? 가장 먼저 입사 지원서부터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입사 지원서가 바뀜으로써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다 빠진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쓸칸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사 지원서가 바뀌죠. 그다음 교육사항입니다.